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61화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have been ing 해오는 중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어 하는 식을 영작할 때 또는 뭐뭐 해봤니? 나 뭐뭐 해본 적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선택해서 쓰자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에다가 약간 뭔가가 더 가미됐습니다. 자, 어떻게 가미되어 있는지를 보면 오늘은 현재 완료형, 즉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뭔가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끼쳐오는 그런 시제에다가 어떤 동작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진행형을 합친 게 바로 have been ing가 되겠습니다.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어떻게 썼어요? have pp를 쓰잖아요. 주어 다음에 have 그다음 pp를 쓰잖아요.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야. 이건 어떻게 써요? 이거는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돼요? have 밑에 더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have 그대로 내려오고 자, 이거 두개 합치면 비동사의 PP형이 되는데 비동사의 PP형은 been이고요. 그리고 ing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시제의 두 개가 합쳐진 게 지금 have been ing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어떠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고 있는데 그 동작이 계속 진행이 되는 눈에 보일 정도로 진행이 되는 동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진행하는 데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도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떤 일이 딱 시작됐는데 지금 막 끝났거나 그때도 현재 완료 쓸수 있었고 자, 과거에 어떤 일이 딱 시작되는데 그 영향력이 현재까지 계속 미쳐오고 있을 때도 현재 완료를 쓴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진행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더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쭉 해오던 일이 방금 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랄지 아니면 과거부터 쭉 해오고 있는 일이 지금도 그거 되는 중일 때이 시제를 쓴답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대충 어떤 문장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대충 뭐뭐 해왔어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장이 그런 요렇게 have been ing를 써야 되는지 한국말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과거에서 쭉 해오던 일이 방금 전까지 막 진행 중이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방금 전까지 계속 그 동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밖에 딱 나가봤는데, 지금 비 오나? 땅에 이렇게 축축한 것 같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가 뭐라고 말했냐면, 계속 비가 왔었어. 지금은 안 오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럴 때 have been ing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쭉 해오던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어떤 식이 되느냐? 야, 너 집에 있냐? 전화 안 받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나 지금 계속 페인트 칠하느라고.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페인트칠을 해오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그걸 하는 중에 잠깐 전화를 받았긴 했지만 잠시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던 중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을 때도 have been ing를 쓰면 됩니다. 자, 만약에 뭐 이런 경우에 그냥 I am painting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I am painting 뭐 my wall 하면서 내 벽을 지금 칠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잠깐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 전까지 계속 그걸 해왔다라는 걸쭉 해왔다라는 걸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I've been painting이 더 예쁘다는 거지요. 그런데 위같이 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쭉 해오는 일이 방금 전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 비가 계속까지 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비가 계속 왔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거는 무조건 주어를 is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자, is은 have랑 짝이 안 맞고 has가 더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it has. 그 다음에 be는 그대로 써주기로 했고, 자,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지 그 동작을 보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rain에다가 ing만 걸어주면 it has been raining 또는 it's been raining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또는 나 계속 페인트칠 하던 중이었어.
오늘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네가 전화하기 방금 전까지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 자, 지금도 그렇다면 I 줄여볼게요. I've been painting 인 거죠. 이렇게 I have been painting 해도 되고 I've been painting 해도 되고. 자, 요거를 이제 발음을 하실 때는요. I've 하고 been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우리나라 발음으로 굳이 하자면 비읍 같은 사운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두번 반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란히. I've been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두번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한 번만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빼고 하나만 I've been paintin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발음은. 자, 그러면 요 have been ing도 모든 동사를 다 ing화 시켜서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뭐뭐 하는 중이다. 그 수업을 했을 때 했던 것과 같은 이론인데, 지금 계속 하는 중이다라는 걸 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시제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집을 가지고 있다. 쭉 가져왔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소유해 왔어.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 중이거든. 자, 이론상으로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소유하고 있고 지금도 소유 중이니까 나 have been ing 써서 I have been having the house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가지다라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몸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스를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면 마시는 동작 계속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는 동작은 계속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거고요. 쓰는 건 계속 이렇게 쓰는 동작을 연속시킬 수가 있지만, 가지다라는 동작은 뭐 계속 가지는 걸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놨다 줬다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몸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ing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또한 나는 그녀를 알아오고 있었어. 난그 여자애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오고 있는데 지금도 걔를 알아 하는 의미에서 난 ing를 쓰고 싶다 하더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know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고 있는 중인 거, 지금 알고 있는 중이 계속 진행되는 거 몸으로 표현하실 수 있나요? 쓰는 거나 자는 거나 이런 것처럼 몸으로 계속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것, 진행 중인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것도 머릿속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런 것들은 이렇게 ing형을 아예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현재 진행형 했을 때와 같습니다, 이론이. 자, 그러면 명작을 몇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아프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왔나 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을 계속 열심히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럴 때요 문법을 적용시켜서 명작을 해보면 I feel sick 해도 되고 I am sick 해도 되고. 자, 일을 너무 열심히 해놨나 봐. 우리나라 말에는 주어가 없어도 말이 되죠. 그러나 영어에선 주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게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나. 그래서 I.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고 일하는 거는 계속 뭐뭐 하는 중인 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 시제를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줄여서 I've been work에다가 ing 붙이고요. working so hard 하면은 오늘의 문장이 완성된 거죠. I feel sick 또는 I'm sick. I've been working so hard. I've been working so hard.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너 도대체 어디 있었냐? 하루 종일 찾았잖아. 그랬어요. 자,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니? 내가 하루 종일 지금까지 너 계속 보기 전까지 계속 찾고 있었잖아. 찾는 중인 걸 이렇게 계속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진행이 되는 될수 있는 동작이죠. 그래서 요 위의 시제를 적용해 보면 I've been 찾는 거는 look for를 씁니다. look for를 쓰고요. 저기 있네 찾았어. 여기 있네 찾았다 하는 거는 find를 쓰고요. 찾는 동작 어디에 있지 하고 계속 찾아 헤매이는 건 look for를 씁니다. 그래서 I've been look에다가 ing를 붙여서 looking for 누구? 너를 찾은 거기 때문에 you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 were you? I've been looking for you 했어요. 하루 종일까지 붙이고 싶으면 하루 종일은 영어로 all day 되겠습니다.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 you all day. 그래서 너 계속 찾았잖아. 하루 종일 찾았잖아.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한테 하거나
걔가 없어졌는데 어디 있었어 너? 이렇게 할 때도 쓸수 있을 거고요. 걔한테 영어를 할 일은 없겠지만. 자, 나 3시간 동안 기다렸잖아. 이거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3시간 쭉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I've been 자, waiting. waiting은 for랑 같이 다니니까 waiting for you 해놓고 자, 3시간 동안 동안 한번 해볼까요? 동안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for 숫자 기간이니까 for를 쓰고 years가 아니라 hours죠. 3 hours 동안 기다렸잖아.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3 hours.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3 hours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또 선생님 for 두번 썼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나 수요일부터 계속 운동 중이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I've been 운동하는 건뭐 exercise 해도 되겠지만 요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workout이 운동하다는 거라서 working out 하면은 운동을 계속 해온 거예요. 자, 수요일부터 쭉 어느 시점부터 쭉 이래로 쭉할때 어떻게 썼어요? since 쓰고 since Wednesday 하면은 끝인 거예요. I've been working out since Wednesday. I've been working out since Wednesd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have been ing 하고 have pp 두개다 공통점은 그거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영향이 미쳐오고 있거나 과거부터 계속 그 동작이 시작됐는데 지금 막 끝났거나 그런 거는 그런 뉘앙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과거부터 뭔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는 비슷한데 하나는 PP를 쓰고 하나는 ING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거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의 차이는 뭘로 이제 구분하면 되느냐면 ING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동작이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이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 1번은 동작이 계속 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동작이어야 되고 네. 그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을,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포커스를 두고 싶을 때 ing를 쓰고요. pp를 쓰는 경우에는 우선 ing를 붙일 수 없는 경우에 그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무조건 다 pp로 합니다. 아까 전에 뭐 가지고 있다든지 알고 있다든지 그런 건다 pp고요. 또는 동작이 계속된다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거. 효과가 지속되는 거일 때는 PP인 거예요. 동작이 계속 진행 중인 거는 ING고, 효과가 지속되는 거는 PP 정도로 알아두시면 조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여자와 2번 여자는 둘다 집을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여자는 지금 페인트칠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중이에요. 한 3시간 전부터 시작했다면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냐면, I've been painting my room.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여자 같은 경우는 페인트칠이 벌써 끝났어요. 3시간 동안 페인트칠을 했는데 이미 한뭐 5분 전에 끝났을 수도 있고 뭐 2시간 전에 끝났을 수도 있고 1시간 전에 끝났을 수도 있고 언제 시간의 길이는 중요치 않고요. 과거에 페인트칠이 어쨌든 끝났는데 그 영향력이 페인트를 칠해놓은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페인트칠을 계속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게 아니라, 과거에 해놓은 페인트칠의 효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했냐면, I painted my bedroom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동작이 계속 진행 중인 거에 포커스를 두겠느냐? 아니면, 과거에 했던 동작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쳐오는 걸 포커스를 두겠느냐에 따라서 have been ing를 쓰기도 하고 have pp를 쓰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얘네 둘 중에는 그럼 뭐가 맞을 것 같아요? I've lived in Canada. I've been living in Canada. 이건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과거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는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과연 몸 동작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live 같은 경우는요, 이거 두 개의 구분을 아주 엄밀하게 묻자르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두개다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써도 무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썼을 때와 이런 식 스타일로 썼을 때 약간 머릿속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I've been repairing my car 하면은 지금도 차가 수리가 완료는 안된 거예요. 계속 수리 중인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겠죠, 듣는 사람이. 그렇지만, I repaired my car 하면은 이미 수리가 완료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수리는 과거에 완료됐고, 그 완료된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거죠. 수리된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have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랑 이렇게 쓸 때랑 머릿속에 딴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매한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happy ing인지 아니면 happy p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로 안에다가 뭔가를 채워넣으라고 이제 가로를 쳐놨고요. 그 가로에 들어갈 재료가 될 낱말들을 써놨습니다. 자, 이걸 보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have been ing로 할지, have pp로 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Look, 봐봐. Somebody, 누구가 break? 부시는 거죠. 부셨는데, 윈도우를, 저 윈도우를 부셨네. 이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have been ing로 해야 될 것인가? have pp로 해야 될 것인가를 보세요. 자, 어머, 저거 봐. 창문 누가 깼나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창문 누가 깼나 봐. 저기 봐. 창문이 깨져 있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창문을 지금도 누가 계속 부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고 이미 과거에 깬 상태가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는 거니까 지금 동작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냥 깨진 영향력이 남은 거기 때문에 요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Somebody has break PP형 쓰면 break broke broken. Broken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somebody has been breaking the window 하면 안 돼요? 문법상으로 그것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냐면 저길 딱 봤더니 어떤 남자가 막 창을 깨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자, Liz is away on holiday 했어요. Liz is away on holiday. 걔는 지금 holiday를 가고 휴가를 가고 지금 없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걔는 하와이에 갔으니까요. 해서 이제 she go to Hawaii. 이거를 잘 문법이랑 섞어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진행되는 걸로 할 것인가? PP로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고에다가 중점을 맞춰볼게요. 자, 지금도 가는 중인가요? 계속? 지금도 계속 비행기 타고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간 상태가 간 동작의 영향이,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거니까 얘도 she has, 줄여서 she's gone to Hawaii가 되는 거죠. Hawaii. 만약에 she's been going to Hawaii 하면은 정말 계속 정처 없이 계속 가는 동작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가고 이제 없잖아요. 자, don't feel sorry.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 그렇게 많이 안 기다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I랑 not이랑 wait이랑 long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너 그렇게 많이 기다려왔던 건 아니야. 할 거예요. 기다리는 건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동작이 계속 기다리는 동작이 진행되는 건데 그거의 부정으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라 진행되는 스타일의 ing를 쓰되 부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 have not been waiting long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 요거 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haven't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I haven't been waiting long. I haven't been waiting long.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hat a great smell. 와, 냄새 좋네. 야, 너 저녁 만들고 있었구나.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얼마 전부터 저녁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녁을 하는 요리를 막 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죠? 동작이 진행 중일 수 있어요. 그러면 ing를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you 줄일게요. You've been making dinner, right?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 계속 저녁 만들고 있었구나, 그치?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개의 구분이 조금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요게 살짝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뒤로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총정 영상 보시고요. 다시 리뷰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